네, 안녕하세요. 극단 광대 세상 대표 거리 공연자 어릿광대 홍창종입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어릿광대의 꿈. 노년의 광대가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관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데요. 거리어 버려진 화분을 보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를 느끼게 되죠. 화분을 끌어안고 잠든 광대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공연을 상상하게 돼요. 그러다 꿈에서 깨어난 광대는 활짝 피어난 화분을 보면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야릇한 미소를 짓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우리 시대의 광대 공연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연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관객들도 같이 만나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어서 참가를 신청하게 됐고요. 저는 오래전에 97년도에 처음으로 마엠 축제를 참가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쭉 참가를 하다가 한 10년 정도 춘천을 참가를 못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춘천에 좀 자주 오고 싶어서 참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 공연을 보고 따뜻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노년의 광대도 젊은 시절의 광대도 모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